예전에 여호와이징인 아플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본인 등판에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꽤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을 더 알아가네. 내가 쓸데없이 이런 소리 했나? 기가 막히네, 정말. 어떤 소리였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너 유튜버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난발했잖아. 여호와께서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나 해서 모함하는 자들을 천벌을 내린다는 말인데 남의 말귀도 못 알아먹나? 말귀가 아니라 말귀입니다. 남의 말을 하려면 하려면이 아니라 하려면이라고 하셔야 하고요. 팩트로 하라고. 어이가 아니라 아이를 써서 팩트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순전히 모함을 한 자신을 그렇게 맘대로 용서를 하면 쓰나? 뭐 셀프 용서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영상에서 딱히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고요. 너 유튜버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팩트로 말하면서 2단, 3단 했다면 내가 아마도 이렇게 따졌을 거임.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 거냐고 성경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다룬 모든 사이비 종교 영상에 달린 댓글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한게 아닌데,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성경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댓글들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여호와의 증인 관련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진상을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저도 세상에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을 더 알아가네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말. 남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 드렸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사하다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